안녕하세요 네이버 유튜브 여러분. 자, 오늘 해볼 게임 스트리트 캅 불상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1995년도 게임이고요. 아, 국산 게임이고요. 사건이 발생했네. 어제 새벽 대성그룹 윤 회장의 자택에서 금고 도난 사건이 발생했네. 금고 도난. 국법구 유물인 신라 금동열의 불상이 없어졌네. 아, 불상이 사라졌다. 자네도 알다시피 이 보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유물인데. 아, 돈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윤 회장이 개인 소유를 하고 있다가 국보. 바로 며칠 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에. 범행 수법은 어떻습니까? 윤 회장의 자택에는 여러 가지의 경보 시스템, 경비원과 경비견까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네. 어? 경비원 한 명이 당하고 경비견들은 독이 든 고기를 먹고 모두 죽어 있었다네. 죽었어? 금고는 어디 있었습니까? 금고는 2층 서재에 있었네. 물론 지문 채취도 실패했고 이렇다 할 만한 단서가 보이질 않고 있어. 현장을 보존 중이니 전에 즉시 출동해 주게. 윤 회장의 자택은 서초동 3-78에 있어. 나도 그리로 가겠네. 서초동. 한 가지 명심할 일은 없어진 보물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한 날이 서울이네. 바로 내일 모레. 다시 말했어. 자네에게 시간은 48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네. 아, 48시간 이내에 불상을 찾아라. 오케이. 뭐야 이게? 어느 곳을 경유해서 최종 목적지로 갈까요? 아니, 서초동 가래매. 아니, 지금 서초동이 어디지? 아니, 내가 이제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근데 지금 경찰청에서 출발이니까 한남동 가면 되나? 자, 지도 검색 좀 해보게. 잠깐만. 서초를 눌러 그냥? 아, 잠시 기다려봐. 눌러. 경유를 해야 된다는데? 있어봐. 내 지금 카카오맵 킨다 지금. 있어봐. 아, 서초동. 그래. 서초동 이쪽이지. 그러면은 한남동으로 가야지 일단. 어느 길로 갈까요? 아, 이렇게 본격적이야 게임이! 아, 진짜!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이씨!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일단 서울역은 아닌, 용산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자, 한번 보자. 지금 여기가 남산 1호 터널. 남산 1호 터널 타는 게 낫지 않을까? 남산 1호 터널. 그래, 을지로에서 일로 가보자. 일로 간다. 자, 여기서는. 잠깐만, 이게 지금 서초로 가야 되는데 지금 더 내려가야 되거든? 여기서 그 반포대교로 건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반포로로 가자. 반포로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 강변대로로 가서 반포대교 타고 반포로로 그냥 바로 갑시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오영사는 가족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없어진 보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문화재요.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보물을 찾아야만 됩니다. 형사 양반만 믿겠소. 이곳에 금고가 있다는 것을 회장님 외에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개인 변호사와 운전기사, 자식들, 뭐 그 정도요. 하지만 그들도 금고 번호는 알지 못하고, 더구나 열쇠는 내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저 책장 안에 있는 불상은 무엇이죠? 진짜와 똑같이 만든 모조품이요. 혹시 도둑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서 가짜는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금고에 진짜를 놔둔 것인데. 아, 근데 진짜를 훔친 거야? 우리는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 불상만 훔쳐갔소. 전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현관이랑 다 잠궜는데. 로젠 레오님 감사합니다. 불상이 없어진 것은 누가 발견했습니까? 제가 아침에 청소를 하려고 서재에 들어가 보니 금고가 열려 있었어요. 전 금고가 그런 곳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별채에 기가하기 때문에 아무런 낌새를 채지 못했습니다. 별채? 뭐 하지만 제가 보기에 범인은 저 창문을 뚫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경비는 날카로운 흉기로 복부를 찔려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지문 채취와 집안방 수색을 샅샅이 했지만 발견한 것이라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응? 경비원과 격투를 벌일 때 범인이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비견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서 똑같이 구독 감사합니다. 부검 결과 개들에 위해서 다량의 청산칼륨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청산칼륨? 청산가리 아니야? 사람이든 개든 섭취 후 2분에서 10분 사이에는 죽고 마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치사량보다 훨씬 많은 0.2mg이 검출되었답니다. 아직 몇 분 지났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성냥갑? 현장에서 발견된 성냥갑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성냥갑인가? 아닙니다. 압구정동 샤롯이란 카페의 성냥갑입니다. 가족 중 누구도 이 성냥갑을 집안에 가져다 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인이 흘린 성냥갑이 확실합니다. 그렇군. 그럼 즉시 문제 카페로 출동하게. 아, 이 게임 세이브 없어? 님들 이 게임 세이브 혹시 아시는 분? F10. 아, 세이브 없나 이거? 아 몰라 일단 그 어디로 가기로 했지? 압구정 가기로 했지. 자 지금 서초에서 압구정이니까 압구정 서초 압구정 길 찾기. 아, 네, 존 크라운님 34,000 지지 감사합니다. 아, 압구정 최단 거리. 자, 서초에서 압구정으로 가 되니까 자 일단은 강남 터미널. 여기밖에 없는데? 강남? 강남 여기서 반포로로 갔다가 사평로가 어디야? 잠깐만 서초동 법원 반포로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사평로가 어디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내비 찍어보자고? 아 지금 이게 나 서울 지리를 몰라 지금. 저, 아 이거 서울 지리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침착해. 교대역 남부 시외 버스 터미널 대검찰청 사평대로. 그래 일로 가자. 자 여기서 저기로 가나? 아 이게 왜 확대?
소리가 안 돼 이게. 잠깐 어디야? 압구정역. 자,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갔는데 잠원동의 고속버스 터미널. 여기서 반포로. 학동로가 어디야? 학동로로 가야지. 학동로로 가서 청담 사거리? 일단 학동로는 맞아. 논현로가 어디야? 1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인데? 선릉로, 압구정로. 자, 일단은 그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가야 되거든? 압구정동에 갤러리아 백화점. 그니까 학동로, 설릉로, 학동로, 압구정로. 이게 낫겠다. 이거 최단 거리. 샤롯 카페를 찾아간 오영사는 뜻하지 않은 일을 맡게 되고. 샤롯 카페? 아우나, 어서 오세요. 제 이 성냥이 여기 것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전 시경 오영사라고 합니다. 금도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장에서 범인이 이 성냥갑을 흘리고 도주했습니다. 혹시 손님 중에 근래 수상한 사람? 글쎄요. 그런 사람은 모르겠지만 형사님이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저도 한 가지 도움은 될 듯 싶네요. 어떤 부탁이죠? 여기서 두 블럭 떨어진 곳에 이훈가가 있어요. 그곳에 불량배들이 가끔 제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거든요. 자리세를 상납하라는 거죠. 오. 그들 중에 불량배가 있는데 셔츠. 그자가 우두머리예요. 오 형사님께서 그자를 잡아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하죠. 제가 다녀온 후에 아까 하신 약속을 지킨다면 말입니다. 아, 불량배를 일단 잡아와라. 오케이. 이훈가에 도착한 오영사. 망치라는 자를 수소문하여 그와 격투를 벌이는데. 뭐야 이게 어떻게 때리는 거야 이걸로? 주먹으로? 아니 뭔데? 아 이렇게 빨라. 아 존나 빨라. 잠깐 킥킥 가위바위보야? 이거 뭐 어디를 어떻게 때리는데 이게? 많이 때려야 되나? 이게 뭐 약점을 노리는 거야? 미안합니다. 망치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실망했어요. 그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니 약속대로 저도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아 다시 나와야 돼?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포기하지 않는다!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아 이게 뭐 약점이 있는 거야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이 싸우는. 아 이게 아니 뭐 어떻게 싸우는 건데 이거를. 미안합니다. 망치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실망했어요. 그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니 약속대로 저도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저 시간은 뭐지? 얼굴이 약점이?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게. 아 어떻게 이게. 미안합니다. 망치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실망했어요. 그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니 약속대로 저도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만 다녀. 아 진짜 이거 세이브 해야 되는데. 상태 저장. 아 이게 뭐 어떻게 싸. 아 어떻게 싸우는 거야. 아유. 아유 도도한 휴먼 4160님 감사합니다. 왜이래 이게 뭐야 이거. 네, 미안합니다. 망치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왜 저장이 안 돼 있어? 아, 이 게임 저장 안 되나 보다. 실망했어요. 이게 저장 안 되나 보다. 체포하지 못했으니 약속대로 저도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뭐 서순이 있나 본데? 미안합니다. 망치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실망했어요. 그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니 약속대로 저도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알았다. 처음엔 얼굴. 그 다음엔 뭐 다리나 뭐 어딘가를 때리는 거겠지. 그 다음은 이건가? 아니 왜 이래 이거 왜 자꾸 이거 왜 이렇게 돼 이게 뭔데 이게. 네, 미안합니다. 망치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실망했어요. 그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니 약속대로 저도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럼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딜 때리냐고 이게. 클릭을 발로 가슴? 손으로 얼굴, 발로 가슴. 잠깐만. 미안합니다. 망치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실망했어요. 손으로 얼굴. 그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니 약속대로 저도 아무. 발로 가슴. 그럼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손으로 얼굴, 발로 가슴. 아 약점이 있네 그냥. 그냥 이 페이지마다 약점을 찾아서 때려야 되네. 아 그러네. 망치를 체포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고마워요.
그럼 약속대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죠. 아까 성냥갑을 봤을 때 발견한 건데 그 성냥을 사용한 사람은 왼손잡이예요. 아, 왼손잡이. 왼쪽부터 뜯겨졌거든요.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 성냥부터 뜯었을 거예요. 아, 그런... 정말 그렇군요. 정말 그렇군요. 왜 그걸 진작 몰랐지? 왜 그걸 진작 몰랐지?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범인은 왼손잡이였구나. 어, 오케이. 전화는 어떻게 받아? 뭔데? 아니, 전화 어떻게 받아? 뭐 눌러야 돼? 어? 수사에 진전이 있었나, 오 형사? 그렇습니다. 성냥갑에서 범인이 왼손잡이인 걸 알아냈습니다. 아, 단서를 종합해보면 범인은 왼손잡이이고 금고를 연 수법을 보아 전문 금고터인 것 같습니다. 또 높고 좁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아 키가 크고 깡마른 체형입니다. 아, 이것들을 종합해 그 서울에 연고를 둔 전과자를 조회해 주십시오. 서울. 잘했네. 지금 즉시 조회를 시작하겠네. 용의자가 세 명으로 좁혀졌군. 오, 김봉달, 최덕발, 조명빨. 김봉달. 김봉달. 1962년 10월 8일 62년생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년 할아버지요. 금고털이 전과 5범. 전문 금고털이범으로 수법이 깨끗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음. 90년 대한은행 금고도난 사건의 용의자로 대한은행이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아, 예, 끔찍한 운종이.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왜 또 그래 왜? 어, 자 지금 우리가 압구정에서 불광으로 가야 돼. 압구정에서 불광으로 가야 돼. 자, 길 찾기. 불광. 불광동? 압구정에서 불광으로 가려면은 종로를 거쳐야지 당연히. 당연히 종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일단 압구정동에서 한남대교나 동호대교 쪽으로. 지금 내비를 보면은 한남대교를 거쳐가는 게 더 빠르다고 나오거든. 한남대교를 타고 종로? 이걸로 갈까? 화살표 좀 눌러주세요. 아니 프린트는 뭐야? 이거 뭐 눌러야 돼? 뭐 누르면 뭐 나와? 아 이거? 아니 그래 종각까지 가야지. 나 남산 1호 터널 그래 깔끔하게 가자 이걸로. 아, 이걸 자 지금 종각까지 왔어. 그 다음은 어디야? 종각에서 지금 보면은 저기 경복궁인가? 해화동?
종로경찰서에서 일로 가는 게 더 빠른데 일로 가나 일로?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길을? 근데 여기서 서울역으로 가면 안 될 거고 청운동 독립문이 어디야? 아 내가 서울 지리를 잘 몰라. 네, 아무튼 자 불광역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겠지? 요거겠지 아무래도? 김동태. 아이, 누구시오? 봉다리 친구입니다. 안에 있습니까? 그 녀석이 안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어디서 또 사고라 치고 있는 것 아닌지. 혹시 갈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친구 집 같은 곳이라도. 가끔 전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석촌호수 근처에서 친구가 호프집인지 뭔지 한다고 하네. 아 석촌호수 가야 돼? 오케이. 잠실. 잠실이면 이쪽이지. 자, 불광동에서 잠실 가려면은 뭐 대충 이렇게 서울역을 통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맞겠지? 그러니까 일로 돌아가나? 일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청량리로 돌아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의도로? 아니, 어쨌든 서울역으로 이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자자. 그럼 일단 내비를 찍어보자. 불광동에서 잠실 가려면 여기 불광동. 아 근데 지금 길이랑 옛날 길이랑 다르잖아. 말이 안 된다고. 야 지금 여기 내비를 찍어보니까 저 청량리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데? 지금 지도로 따른 지금 지도에 따르면은 막혀서 그런가? 그럼 원래는 어디로 가는 게 맞나? 서울역은 아니. 서울은 어딜 가든 막힌다. 이거를 막히는 거를 이렇게 직선거리로 보자. 직선거리로 보면은 서울시가 맞아. 직선거리는 서울역이 맞아. 일단 서울역까지. 이거 뭐야? 직진? 의주로 직진? 아, 이게 무슨 길이야 이게? 녹번동 불광역에서 통일로 의주로가 통일로랑 합쳐졌어? 아 지금 통일로가 예전에 의주로야? 아 오케이 그니까 통일로가 의주로였다고? 야, 의주로 가서 직진하는 게 제일 빠르지. 자, 서울역에서 잠실로 가려면 동호대교는 한남대교 지나야 되거든? 한남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야 테헤란도야. 올림픽대로가 깔끔하지 않나? 응? 아까 올림픽대로 가야지. 거동 다섯 살 김커비님 구독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김봉다 씨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며칠 전 왔다 갔습니다. 그 친구 무슨 얘기 어떤가요? 특별한 얘기는 없고 무슨 새로운 일을 한답시고 차를 샀던데요. 그리고 면허 시험장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면허 시험장? 면허 시험장이요? 알겠습니다. 잠실 면허 시험장? 강남? 어디지? 면허 시험장. 지금 잠실까지 와서 면허 시험장이면은. 근데 문제는 지금 면허 시험장이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는 데가 있고 지금은 없고 그때는 있는 데가 있단 말이야. 미치겠네. 근데 잠실에서 그나마 가까운 데면 천호지. 그렇겠지. 천호가 있으니까 천호라고 써있겠지? 30년 전에 천호에 면허 시험장이 있었나 보지? 지금도 있나? 일단 천호 눌러볼게. 일단 천호.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근처에 면허 시험장이 어디 있나요? 이 동네 면허 시험장이 없어요. 아. 다른 동네로 가보시오. 면허 시험장 용산인가? 상계동? 상계동이야 용산이야. 상계동 가라는데? 상계동 가보자. 상계동인 것 같아. 지금 이거 뜬 거 보면은 상계동인 것 같아. 용실 상계동. 상계동은 저 상봉? 상봉이 어디야? 왕십리 상봉. 천호동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 상봉은 저 위쪽 아닌가? 잠깐만. 상봉. 시간 55분. 상계동. 상봉 거치는 게 맞나 보네. 상봉이 중간 지역이네. 상봉 맞지. 상봉 맞아. 잠실대교 타고 일단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야 돼. 자양로가 어디야? 잠실대교 타고 자양로 지나서 잠실대교 자양로까진 맞아. 중국동길에서 이제 중국동길 용마산로를 타야 되네? 용마산로 타고 그냥 면목동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게 제일 짧 이게 하나 생략된 게 제일 짧은 길 아니야? 근데 이게 그 길이 지금 이 자양로 자양로 이게 중국동 길인가? 아 중국동 길이 어디야? 여기 안 써 있는데 지금? 이게 중국동이니까 중국동 길이겠지. 아 몰라 일단
아 진짜. 아 정크라운님 5000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부간선? 아 이게 무슨 길이야 지금. 위로 쭉 가면 되잖아 지금. 이게 길이 중계 동부간선이 어딘데? 아니 동 그냥 이렇게? 면허 시험장에서 배회하는 김봉달을 발견한 오영사는 그를 많이. 김봉달. 아니 약점이 어디야? 나 이겼나? 오케이. 김봉달 씨. 김봉달, 바른 대로 얘기해. 불상은 어딨나? 아 불상이라죠.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시침이 떼지 마. 그럼 내게 왜 주먹을 휘두르고 도망치려 했지? 어젯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어디에 있었나? 범행에 이용. 아 이터널 플레임 21호님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그 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차도 샀고요. 불법 교습이라 그것 때문에 형사님이 저를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랬던 겁니다. 어젯밤 친구들과 밤새 술 마셨습니다. 아 친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런. 이거 아닌가? 용의자가 세 명으로 좁혀졌군. 어떤 친구부터 수사해 보겠나? 조명발. 조명발. 1961년 8월 14일생. 주거지 불분명. 조직폭력 전과 2범. 금고털이 전과 3범. 강간 및 특수강도 3범. 전문 금고털이 수법으로 여러 차례 기소되었음. 이거 아주 악질이네 이거. 최근 영등포역 일대에서 활동한다는 정보가 있음. 영등포. 자 영등포 가야 돼. 이제 압구정에서 영등포 가야 돼. 압구정 영등포. 압구정 영등포면은 강남터미널 쪽인가? 일단은 경유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가. 압구정로 잠원동. 아 대충 골라. 아 나 이제 생각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올림픽대로 노들길. 영등포 유흥가에 도착한 오영사는 조명발의 소식을 듣는데. 아유, 아유, 아유 오영사님 아니십니까? 예? 아예, 아 여기 웬일이시오? 자네 아직도 이런 곳을 헤매고 있나?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잖아. 아, 알던 사이에? 정신 차렸죠. 아 그런데 아 정말 웬일이오? 자네 조명발이라는 친구 아나? 여기서 논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 아 그 친구 여기 있었죠. 아 근데 지금은 여기 없습니다. 한 사흘 됐죠 아마. 그 여자 하나 꼬드겨서 그 천호동인가 그 미아링
그래? 응? 여자라. 여자라. 천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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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동. 또 저로 가야 돼? 서초를 거쳐야 되나? 한남동? 저 아래로 갈 필요는 없겠지. 아닌가? 서초 쪽으로? 다리를 두 번 건너지 말까? 서초 쪽으로 하자. 일단 좀 짧아 보이는 대로 가자. 최대한 짧아 보이는 대로. 아, 개다리 낙지님 감사합니다. 천호대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조명빨의 애인을 찾아보지만. 아, 개다리 낙지님 구독 감사합니다. 민초치향님, 얌얌야무님 구독 감사합니다. 최가을입니다님 구독 고맙습니다. 미아동 못 찾았어? 미아동이야 또? 미아동. 아, 출발이 또 영등포야? 뭐 갔다가 또 온 거야 지금? 그러면은 종로로 가야 되나? 아, 몰라. 그냥 가. 그냥 가는 거야. 어, 조명빨의 애인을 찾게 되고. 누구신데 명발실 찾죠? 친구인데요? 명발이 친구입니다. 명발에게 꾼 돈을 갚으려고 왔는데요. 고향에 볼 일이 있다면서 조금 아까 터미널로 갔어요. 아, 터미널에 있어? 항공 터미널이요. 조명빨 잡아라. 보영사님, 버스들을 모두 검문했지만 조명빨이라는 친구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발 늦은 거 아닐까? 아니야. 그 여자가 내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 그 여자를 체포해 신문한 후 보고해 주게. 여자를 신문해 보니 상봉터미널이 아니라 강남터미널로 갔다고 합니다. 아, 강남터미널. 여자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조명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보영사님이 조명빨 본유민님 구독, 고급 구독 감사합니다. 내 실수였군. 오, 형사. 보고는 들었네. 유감스럽지만 범인을 놓쳐버린 것 같더군. 지금 고속도로에서 검문 수색 중이지만 아직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범인은 깊이 숨어버린 듯하네. 윤 회장은 이번 사건의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주길 요청해왔네. 그래서 상부에서는 자네 대신 김 형사에게 이번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한 모양이지. 뭐? 자네가 수고한 점은 알지만 이제 사건에서 손을 떼고 복귀 다 잡았는데. 아니 왜? 아니 왜? 아 왜? 아유. 아 게임 오버인데 이렇게 희망찬 부금 나오는데 그리고 왜? 아 세이브 없어 이 게임? 어? 세이브 없냐고?
범행 수법은 어떤? 윤 회장의 자택에는 여러 가지 경보 시스템, 경비원과 경비경까지 있었지만. 좋아. 이번엔 실수하지 않는다. 다 잡아 족쳐주지. 자, 경찰청에서 서초였지. 그러니까 이게 자. 아, 우지부엉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서초 한남동으로. 다 얘기했잖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성냥값. 현장에서 자, 압구정으로. 서초에서 압구정으로. 압구정. 강남터미널. 아, 존 크라운님 5천 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망치 이놈! 오케이. 망치를 체포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고마워요. 그럼 약속대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죠. 아까 청년... 다음. 수사에 진전이 있었나, 오 형사? 그렇습니다. 성냥갑에서 범인이 왼손잡이인 걸 알아냈습니다. 아, 단서를 종합해보면 범인은 왼손잡이이고 금고를 연 수법을 보아 전문 금고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스킵되나? 또 높고 좁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아 키가 크고 깡마른 체형입니다. 아, 이것들을 종합해 그 서울의 연구를 둔 전과자를 조회해 주십시오. 잘했네. 지금 즉시 조회를 시작하겠네. 아, 이거 조명빨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용의자가 3명으로 좁혀졌군. 응. 어떤 친구부터 수사해보겠나? 깡마른 자. 조명발. 1961년 8월 14일생. 주거지 불분명. 조직폭력 전과 2범. 금고털이 전과 3범. 강간 및 특수강도 3범. 전문 금고털이 수법으로 여러 차례 기소되었음. 최근 영등포역 일대에서 활동한다는 정보가 있음. 아, 근데 이거 무슨 차인데 창문이 이래. 뭔 차인데 이거. 자, 북구정에서 영등포로. 자, 영등포로 가되니까 하나터미널. 아, 네, 해명해님 구독 감사합니다. 미아동. 자, 영등포에서 미아동.
찾았다. 누구신데 명받을 찾죠? 경찰이라고 하자. 경찰입니다. 조사할 게 있는데 협조해 주시죠. 그래요? 조금 전에 강남 터미널로 갔어요. 아, 이렇게 길이 왜 이렇게 많아? 대충 봐. 어, 조명발 발견. 이놈의 새끼. 조명발 경찰이다. 주먹인가? 아, 크림카레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다음도 주먹인가? 뭐 잡았어? 아, 체포했어? 아, 뭐야? 조명발. 아, 테이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크림카레님 구독 감사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통장을 조사하니 상당한 액수가 입금돼 있다고. 어? 돈이 입금돼 있다고? 자, 불상은 어디 있나? 불상은 제게 없습니다. 그럼 벌써 불상을 처분했나? 그 불상이 어떤 것인지 알기나 해. 처분했어? 저는 단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돈만 받았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지? 저도 모릅니다. 며칠 전 고급 승용차를 탄 사내가 아, 저를 찾아왔어요. 누가 시켰나 보네. 그 금고를 열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가족 아니야? 저는 마침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리려고 하던 차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구고 어디 사는지 심지어 연락처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어떤 거래를 했나? 윤 회장 집에 금고를 열고 불상을 가져다 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3천만 원? 그 사내에게 건네줬나? 어제 터미널에 가기 전에 만나서 건네줬습니다. 윤 회장의 집은 경보장치가 잘 돼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침입했지? 그 사람이 모두 일러줬습니다. 경보장치, 금고 위치도 모두 아는 사람인가 보네. 가족이거나 경비견도 자네 솜씨인가? 경비원을 해칠 생각도 자작극이거나 발각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그만. 경비원은 혼수 상태지만 아직 죽지 않았네. 경비견 얘기를 해봐. 경비견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집안에 잠입하니 벌써 개들이 가족이나 자작극이네. 그 때문에 놀란 경비원이 저를 발견한 거죠. 그렇다면 집안 사람의 소행이란 말인가? 그 사람 생김새가 어땠지? 보통 키에 마른 편이고 미남이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 섞인 말투였고요. 그럼 운전기사? 그랬었군. 이제야 사건이 해결돼 가는 것 같다. 운전기사? 걔도 누가 시킨 거 아니야? 서초에서 경찰청, 경찰청에서 서초. 아, 또 내려가야 되는 거야. 아, 자꾸 뺑이를 태우는 거야. 오 형사, 새로운 소식이 있네. 새로운 소식이라뇨? 윤 회장 집 운전기사 천영달이 시체로 발견되어. 어? 예?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운전기사가 죽었다고? 오늘 새벽 남산 순환도로에서 굴러떨어진 승용차를 견인해보니 천영달 그 친구가 차 안에 있었다고 하네. 지금 곧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게. 꼬리 자르기 한 거 아니야? 배후 인물이라 생각했던 천기사가 사고를 당하자 당황하는 오영사는 사고 현장으로 처참합니다. 저렇게 차가 구겨질 정도니. 단순한 교통사고인가요? 아닙니다. 사고차의 옆면을 보면 다른 차에 페인트가 많이 묻어있고 여러 번 충돌한 자국이 있습니다. 굴러떨어질 때의 자국과는 차이가 있죠. 즉 다른 차가 옆에서 이 차를 받은 겁니다. 그럼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기획적인 살인이군요. 이것 좀 보십시오. 피해자가 죽기 직전 사력을 다해 자신의 피로 차체에 글씨를 남겼습니다. 김? 이 글씨가 뜻하는 게 도대체 뭘까? 혹시 차 안에서 불상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불상이요? 아니요. 그런 물건은 없었어요. 회장 할 때 회 아닌가 이거 아닌가?
아무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현장을 살펴보았나? 예. 짐작했던 대로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천영달이 쓴 글씨가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윤 회장 집에 가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럼 수고하게. 나는 인근 자동차 정비소에서 범행 차량을 추적해 보도록 지시하겠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 서두르게. 예, 아니? 범인은 누구지? 제게 물어볼 말씀이라도... 천기사에 대해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운전기사를 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죠. 회장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니 천벌을 받았나 봐요. 김 변호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글쎄요. 회장님께서 제일 신뢰하는 분이시죠. 예를 들어서 서재는 청소하는 때 외에는 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범인인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은 예외라 할 만큼 자유롭게 드나드셨거든요. 변호사 아니에요. 회장님의 아드님이나 따님은요? 회장님하고 안 좋으셨어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가족끼리 싸우기나 하고. 잠깐 이거 볼륨 좀 키우세요. 가족끼리 싸우기나 하고. 마우스가 왜 이래. 제게 볼 일이 있습니까?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평소 회장님과의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아들이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애써 모은 재산을 사회 환원이랍시고 엉뚱하게 쓰시곤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그 돈이면 회사를 더욱 키우고 확장해서 사원들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없어진 불상도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이니 기증인이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그렇고 집안 사람들에 대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중앙동 공임어신 김춘봉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그래도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죠. 변호사? 거의 모든 일을 의논하니까요. 오히려 자식인 저보다도 변호사를 더 믿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정부는 우리 집에 들어온 지 1년쯤 됐는데 그런대로 집안일은 잘하는 편입니다. 장기사는 기사치고는 눈치가 빨라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미 죽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안 됐지만 그 친구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을 저지르라고 생각했죠. 형사님, 누가 범인이죠?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누가 범인인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곧 밝혀지겠죠. 가정부를 조사해 보셨어요? 전 그 여자가 의심스러워요. 천기사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분명 그 여자도 이 일에 무관하진 않을 거예요. 뭐? 무슨 지피는 거라도 있습니까? 천기사와 가정부가 요 근래 보통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뭐? 그래요? 가정부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던데요. 그럴 거예요. 내가 눈치챈 사실을 모를 테니까. 제게는 물어봐도 별 소득이 없을 거예요. 불상 따윈 관심 없으니. 그렇지만 보통 불상이 아니랍니다. 집안 사람 중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글쎄요. 따지자면 모두 의심이 가죠. 아가씨가 나라면 누구에게 혐의를 둘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오빠예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도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충분히 그런 일을 꾸밀 만한 사람이란 거예요. 김신영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변호사 일을 하고 있죠. 자, 오 영사님의 팬이랍니다. 지난번 여의도 사건은 정말 멋지게 해결하시더군요. 과찬이십니다. 네, 김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범인은 매우 지능적입니다.
국제익 씨 전기사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얘가 범인인 것 같은데 이상 김 아니야 전기사의 배후에 누군가 도사리고 있음이 판명된 집안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집안이 평범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오 형사님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식들은 재산 상속권 문제로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고 윤 회장님 역시 그런 자식들이 못마땅하신지 그들 멀려 부가 가져다주는 피해로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들 내외가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얼마 전 그룹 후계자 지명에서 제외되자 노골적으로 회장님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더욱 부채질을 하고 급기야 회장님께서 유산 상속 내용을 수정해 아들 몫을 깎아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은 독립회사를 차리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성함이 본명이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변호사, 가정부, 아들, 며느리, 딸. 근데 증거도 조작한 거 아니야? 어, 반장님이군. 범인의 윤곽을 잡았나? 집안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엔 어느 정도 범인의 꼬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 누구라고 생각하나? 누구라고 생각하나? 아, 잠깐, 이거 세이브 되나, 이 게임? 아니, 안 되는 것 같던데, 이거. 아까 안 되던데? 아, 2번. 아니, 안 돼. 세이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찍어보자. 아, 나는 이게 이 변호사 김 변호사 너무 뻔해. 그 외일 것 같아. 이거 변호사 너무 뻔하고 너무 뻔해서 아닐 것 같고. 아, 그럼 아들도 좀 너무 뻔하고. 그 왜? 글쎄요. 변호사, 가정부, 윤이사 모두 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범인이란 말인가? 며느리인가 아니면 딸이 범인이라는 거?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평범하지 않은 만큼 범인은 용의 주도하게 수사망에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사를 죽인 이유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의외로 딸인 거 아니야?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생각을 정리한 후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진 몰라도 그들 중 한 명일 테니까요. 알았네. 그건 그렇고 각 신문에 이번 사건이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네. 경찰의 수사 능력이 초점이 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겠어. 신문을 한번 보겠나? 잠깐, 반장님. 왜 그러나? 방금 전 통일일보 화면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통일일보? 그러지. 윤 회장의 호가 거산이었습니까? 거산? 그렇다네. 본인은 호를 잘 쓰지 않지만 파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언론에서는 종종 윤 회장의 호를 쓰... 그렇군요. 아무튼 전 집안 사람들에 대해... 오 형사님! 방금 윤 회장 측 가정부가 자기 방에서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어? 뭐라고? 조금 전 윤 이사의 부인이 가정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알겠네. 곧 갈 테니 현장 보존을 해주게. 알겠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는군. 어서 출동하게. 네. 가정부가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은 오 형사. 사건이 점점 미궁 속에 가려진 느낌을 받는데...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저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오 형사님의 질문이 끝나고 우리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니까 과일이라도 드리려고 가정부를 찾았는데 대답이 없길래 방문을 열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방에 있었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약봉지에 든 내용물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청산칼륨입니다. 응? 청산칼륨이라면 경비견들이 먹고 죽은 경비견들이 먹고 죽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동일범이구나. 화배물이 얼마나 들어 있었나? 거의 차 있었습니다. 아, 네, 포세자 4032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아, 알았어. 얼마나 놀랐는지. 자,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네, 했던 말도. 아까 오 영사님의 질문이 끝나고 우리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니까 과일이라도 드리려고 가정부를 찾았는데 대답이 없길래 방문을 열었더니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방에 이거 있었으니까. 엑시트 누르면 어떻게 되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돼. 약봉지에 든 내용물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씨, 또 잘못 눌렀어. 바로 청산칼륨입니다. 청산칼륨이라면 경비견들이 먹고 죽은 고기에도 들어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발견 당시 컵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었나? 거의 차 있었습니다. 좋아. 이봐요, 형사 양반. 범인을 왜 빨리 잡지 못하는 겁니까? 이러다간 우리 집에 해괴한 일만 계속 생기는 거 아니오? 청기사가 죽고서 이번엔 가정부까지 자살하다니. 자살이 아닙니다. 무엇이? 자살이 아니라고 했소? 네, 가정부는 타살됐습니다. 바로 저 컵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아마도 자기가 노출될 위험을 느낀 범인이 입막음을 하려고 가정부를 자살로 위장, 살해한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라도 있어? 청산칼륨 같은 독극물을 사용하여 자살하는 경우 이미 각오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물을 입에 넣어 컵을 거의 비우거나 밑바닥에 조금 남기는 정도가 되는데 만약 타살일 경우라면 먹다 남은 물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한 모금 먹고 나면 다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도 컵에 물이 거의 차게 남아 있었으니까. 아, 그래서 살인이다. 범인이 이제 집안가? 범인은 외부인이 아닙니다. 외부인이 아니라니? 그럼 대체 범인이 누구요? 집안 사람들을 거실로 모이도록 해주십시오. 범인은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범인은 전기사를 시켜 금고 털이범을 매수, 불상을 훔쳐냈습니다. 그런데 금고 털이범이 잡히고 전기사가 체포될 것 같으니까 님, 구독 감사합니다. 전기사마저 사람을 시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알고 있던 또 한 사람, 가정부마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범인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니... 그렇습니다. 불상은? 내 불상은 영영 못 찾는 거요? 불상은 무사히 국가에 기증될 것입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기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불상을 차지하려는 자는 그 욕심이 지나쳐 또 다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나도 그래서 국가에 기증하려 했던 것 아니겠소? 없어진 불상은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불상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럼 불상을 찾았소?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윤 회장, 당신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어? 윤 회장? 가만, 오 형사. 당신이 범인이... 그럼 범인이 윤 회장이란 말... 그렇습니다. 이 친구 재미있구만. 내 불상을 내가 훔치고 없어졌다고 신고를 해. 이치가 안 맞지 않는가? 맞습니다. 아버지가 범인이라면 왜 신고를 했겠습니까? 신라 금동열의 불상은 국가에 환원하기 싫어서 개인이 가질 수 없는 나라의 보물입니다. 각계에서의 압력과 여론 때문에 회장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자선 사업이다, 사회 재투자다 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두었는데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번 일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불상을 국가에 기증한다고 떠든 후에 도난당한 것처럼 위장을 했던 거구만. 네. 그래서 전기사를 시켜 전문 금고 터리를 물색한 후 집안 구조와 금고 위치를 알려주고 사건 당일에는 경비견까지 미리 없애놓는 친절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금고 터리가 잡히고 전기사마저 발각될 우려가 있자 사람을 시켜 교통사고를 위장해 전기사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가정부 역시 아니 그 불쌍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중에야 가정부와 전기사가 내연의 관계란 사실을 알고 그녀마저 경비견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던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 증거? 윤 회장의 호 이걸로 한번 해보자. 전기사가 죽기 전 남긴 글씨는 회장 당신의 호였습니다. 김모라고 쓰지 않았는가?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지만 그 글씨는 윤 회장의 호인 허산을 쓰다 만 것이 분명합니다. 터무니없는 추측이요. 그것보다는 저 변호사의 이름이 더 그럴싸할 거요. 김신영이지 않소? 예? 아이 전기사가 왜 내 이름을? 그리고 나는 그 호를 좋아하지 않아. 요즘은 거의 쓰지 않고 있어. 더구나 거산 말고도 청산, 대성이라는 호들을 더 자주 쓴다오. 그룹 이름도 대성을 따온 것이오. 맞습니다. 전기사가 그런 호를 쓸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님을 의심하다니 당신들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부인, 우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두를 범인이라고 가정해봐야 합니다. 회장님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잘 알고 있어. 나도 별로 불쾌하지 않습니다. 다 진범을 찾기 위해 수고하시는 것 아니겠소? 하지만 이런 식의 수사로는 불상을 찾기는커녕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그렇습니다. 추측만으로 중대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 형사, 아무래도 자네가 잘못 짚은 것 같네. 죄송합니다. 좀 더 유능한 수사관은 없습니까? 집사람은 무서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소. 반장, 최고의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약속해. 오 형사는 최고의 수사관입니다. 반장이 직접 결정할 수 없다면 내 국장에게 얘기하리다. 오 형사. 하지만 반장님. 나를 좀 이해해 주게. 알겠습니다. 아 또! 아이! 아 진짜! 아씨! 아 진짜! 아! 설마 처음부터는 아니겠지? 아니, 아닐 거야. 아, 이거 세이브가 안 돼. 윤 회장의 자택에는 여러 가지 경보 시스템, 경비원과 경비견까지 있었지만 무용지물.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현장에서
어서오세요. 망치를 체포했습니다. 수사에 진전이 있었나, 오 형사? 그렇습니다. 성냥갑에서 범인이 왼손잡이인 걸 알겠습니다. 네, 효코님 구독 감사합니다. 단서를 종합해보면 범인은 왼손잡이이고 금고를 연 수법을 보아 전문 금고터인 것 같습니다. 또 높고 좁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보아 키가 크고 깡마른 체형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서울에 연구를 둔 전과자를 용의자가 3명으로 좁혀졌군. 어떤 친구부터 수사해보겠나? 그 어디로 갔지? 죽네. 아, 마법견주님 구독 감사합니다. 누구신데 명받을 찾죠? 경찰입니다. 조사할 게 있는데 협조해 주시죠. 그래요? 조금 전에 강남 터미널로 갔어요. 조명발 경찰이다. 조명발 경찰이다. 형사, 새로운 소식이 있네. 새로운 소식이라뇨? 윤 회장집 운전기사 천영달이 시체로 발견되었네. 예?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네. 오늘 새벽 남산 순환도로에서 굴러떨어진 승용차를 견인해보니 천영달 그 친구가 차 안에 있었다고 하네. 지금 곧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게. 알겠습니다. 사고 현장을 살펴보았나? 예. 짐작했던 대로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천영달이 쓴 글씨가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뭘까? 자, 지금부터 윤 회장 집에 가서 저 글씨가 아니라 보겠습니다. 뭐 다른 게 힌트인가? 범인은 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럼 수고하게. 나는 인근 자동차 정비소에서 범행 차량을 살펴보도록 지시하겠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 서두르게. 변호사가 공범인가? 변호사, 가정부, 아들, 며느리, 딸. 익명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반장님이군. 범인의 윤곽을 잡았나? 집안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가정부를 괜히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니야. 가정부로 한번 골라보자. 우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 누구라고 생각하나? 글쎄요. 죽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죽인 거잖아. 윤이사 모두 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범인이란 말인가?
며느리인가 아니면 딸이 범인이라는 거.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평범하지 않은 만큼 범인은 용의 주도하게 수사망에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사를 죽인 이유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 것 같아. 네, 그럼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뭔가 변호사가 자, 생각을 수상... 정리한 후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아, 라논쿨러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들 중 한 명일 테니까요. 알았네. 그건 그렇고. 아니, 회장인 거는 이제 주인공이 맞췄는데 시작했네. 중요한 경찰의 건 수사 능력이 초점이 되고 결정적인 있는 그 단서가 필요하다는 거지. 다 얘기를 해야 되나? 다 얘기를 해야 넘어가나?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자,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오 영사님의 질문이 끝나고 우리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니까 과일이라도 드리려고 가정부를 찾았는데 대답이 없길래 방문을 열었더니 아휴 그...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방에 있었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약봉지에 든 내용물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청산칼륨입니다. 청산칼륨이라면 청산칼륨 경비견들이 먹고 죽은 고기에도 들어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발견 당시 컵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었나? 거의 차 있었습니다. 이봐요 형사 양반, 범인을 왜 빨리 잡지 못하는 겁니까? 이러다간 우리 집에 해괴한 일만 계속 생기는 거 아니오? 청기사가 죽고서 이번엔 가정부까지 자살하다니. 자살이 아닙니다. 무엇이? 자살이 아니라고 했소? 네, 가정부는 타살됐습니다. 직계사장님 성우 아니야? 바로 저 겁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아마도 자기가 노출된 위험을 느낀 범인이 입막음을 하려고 가정부를 자살로 위장 이보기 같습니다. 무슨 근거라도 있어? 청산칼륨 같은 독극물을 사용하여 자살하는 경우 이미 각오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물을 입에 넣어 컵을 거의 비우거나 밑바닥에 조금 남기는 정도가 되는데, 만약 타살일 경우라면 먹다 남은 물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한 모금 먹고 나면 다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도 컵에 물이 거의 차게 남아있었으니까 타살이라고 볼 수. 그렇다면 범인이 이제 집안가? 범인은 외부인이 아닙니다. 외부인이 아니라니? 그럼 대체 범인이 누구요? 집안 사람들을 거실로 모이도록 해주십시오. 범인은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범인은 전기사를 시켜 금고 털이범을 매수 불상을 훔쳐냈습니다. 그런데 금고 털이범이 잡히고 전기사가 체포될 것 같으니까 전기사마저 사람을 시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알고 있던 또 한 사람, 가정부마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범인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니... 그렇습니다. 아, 변호사인 것 같아. 불상은? 내 불상은 영영 못 찾는 거요? 불상은 무사히 국가에 기증될 것입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기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불상을 차지하려는 자는 그 욕심이 지나쳐 또 다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나도 그래서 국가에 기증하려 했던 것 아니겠소? 없어진 불상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불상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럼 불상을 찾았소?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윤 회장, 당신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가만, 오 형사. 그럼 범인이 윤 회장이란 말? 그렇습니다. 이 친구 재미있구만. 내 불상을 내가 훔치고 없어졌다고 신고를 해. 이치가 안 맞지 않는가? 맞습니다. 아버지가 범인이라면 왜 신고를 했겠습니까? 신라 금동열의 불상은
결코 개인이 가질 수 없는 나라의 보물입니다. 각계에서의 압력과 여론 때문에 회장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자선 사업이다, 사회 재투자다 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두었는데 구독업님 구독 감사합니다.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번 일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가족들이 얼굴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떠든 후에 도난당한 것처럼 위장을 했던 거구만. 네, 그래서 전기사를 시켜 다른데. 전문 금고 터리를 물색한 후 집안 구조와 금고 위치를 알려주고 사건 당일에는 경비견까지 미리 없애놓는 친절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금고 터리가 잡히고 전기사마저 발각될 우려가 있자 사람을 시켜 교통사고를 위장해 전기사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가정부 역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가정부와 전기사가 내연의 관계란 사실을 알고 그녀마저 경비견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던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 이거는 일단 혼은 아니었어. 운전기사 살해 사건 아니면 가정부 살해 사건인데. 난 3번 같아. 반반이거든. 가정부. 당신은 가정부가 전기사를 통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을 것이오. 잘도 꾸며대는군. 그렇다면 가정부가 마신 물컵 속에 어떻게 독극물을 타넣었... 집안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제게 나님님 구독 감사합니다. 가정부의 방으로 몰래 들어간 회장이 주전자에 청산 칼륨을 타놓았죠. 모두들 꿈에도 자신을 범인이라고 생각 못할 거라고 믿었던 회장으로선 너무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네. 사건이 일어난 가정부 방에는 약봉지가 놓여 있었는데 파살이라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않나. 맞아요. 아버님이 놔두셨다면 아줌마가 미리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해서 부인을 가정부 방에 들여보낸 뒤 가정부가 죽은 것을 발견한 부인이 놀라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회장은 다시 한번 가정부 방으로 들어가 약봉지를 놓고 온 거죠. 하지만 그것이 중대한 실수였다는 것을 본인은 아직도 실수라니. 자살하는 사람은 약을 남길 리가 없는데 회장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약봉지에 청산 칼림을 놔두었고 더욱 큰 실수는 이 약봉지죠. 이 종이는 약국에서 쓰는 종이가 아니라 훨씬 비싼 수묵화용. 정말인가요? 정말 아버지예요? 상상력이 풍부하시군. 그렇다 해도 그 정도 추측으로 나를 체포하지는 못할 거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김순경? 예, 지시대로 회장방을 수색했습니다. 침대 시트 밑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청산칼륨? 제약회사를 시작으로 대기업으로 큰 회사의 회장으로선 청산칼륨을 구하기는 너무나 쉬웠을 겁니다. 칼라마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왜죠?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내 심정을 알겠느냐?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불상만큼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었다. 그 불상은 내 것이야. 골룸이 어떻게 알았나? 윤 회장이 범인이란 것을. 전기사가 죽기 전에 쓴 글씨 때문에 감을 잡았습니다. 힘 뭐라고 쓴 건 말인가?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고 변호사를 의심했지만 알고 보니 윤 회장의 호인 거산을 쓰담한 것이었습니다. 전기사는 숨이 다할 때까지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한 자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려. 그러고 보니 전기사가 다른 사람에게 회장을 지칭할 때는 버릇처럼 거산이란 호를 붙여왔던 게 기억납니다. 죽을 때도 몸에 밴 습관이 나왔군요. 연행해. 할 말 있습니까, 거산 선생? 그런데 불선 어디에 감췄지? 똑똑한 친구에게 물어보시오.
불상은 처음부터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반장님도 서재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어. 그럼 모조품이라던 서재의 불상이 진짜? 바로 앞에 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이런 경우인가 봅니다. 수고했네. 반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불상을 찾아라. 끝. 재밌었고요. 뭔가 이제 95년도에 나온 국산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어질어질하네요.